우리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이다. 하오나, 앞으로 전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원의 동진과 후연의 도움으로 거둔 승리는 결국 우리에겐 족쇄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감내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혹독할 것이야. 감상이 빠질 때가 아니옵니다. 언제, 어떻게 전황이 뒤바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더구나 우리 백제는 이미 후연과 손을 잡고. 그때는 적어도 이 땅에 오랑캐들의 발을 들이진 않았느니라. 내 고구려 대왕 담덕과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담덕을 이길 것이야. 아무지 군사,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와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라니요? 예, 폐하. 폐하께서 시간을 끌어주셔서 백제를 공격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이제 제장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게. 예, 폐하. 관미성 비밀 통로와 백제 선단은 일부러 제가 백제 쪽에 정보를 흘린 것이옵니다. 다행히 모두루 장군과 갈사무 부장께서 완벽하게 계책을 성공시켰사옵니다. 아니 그럼 갈사무 부장이 거짓으로 배신을 한 것이란 말이오? 더 큰 계책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지요. 하면 더 큰 계책이란 도대체 무엇이오이까? 세 방향 협공이옵니다. 예? 세 방향 협공? 그렇소이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좀 속 시원히 말을 해보시오. 세 방향을 동시에 치는 것이옵니다. 관미성, 호롱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성입니다. 수군이 장사곳에 당도하고 호록오로성의 병사들이 집결되기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해서 폐하께서 시간을 벌고자 백제의 어라하를 만나신 것입니다. 하오나, 백제가 폐하와의 약조를 깨고 후연과 동진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하올지요? 그 전에 전쟁을 끝내면 될 것이다. 동진과 후연의 지원군이 백제에 도착하기 전에 아씨는